네, 올해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데요. 우선 추락사고가 늘고 있는 항만 위험구역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가 하면 13세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장 바뀌는 건 여름 해수욕장 풍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관리 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파라솔 등 개인 차양시설은 반드시 2m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하고 타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테트라포드를 비롯해 항만 위험구역은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낚시꾼의 출입도 전면 통제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객만 통제 대상이었는데 그마저도 계도 정도에 그친 말뿐인 통제인데다 관광객은 아무 제재가 없어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승용차를 살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정책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지만 인하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153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